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제 지갑입니다. 샤넬 금장 캐비어 카드 지갑이고, 이게 카드 지갑인데 저는 그냥 지갑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거를 구매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매일매일 들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래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열고 닫을 때는 여기가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으로도 잘 열고 닫게 되어 있고, 안쪽에 보시면 카드 지갑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지는 않고 앞쪽에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 공간이 하나가 있고, 여기는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카드는 앞쪽에 넣고 뒤쪽에 큰 공간에는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넣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안경은 로우로우 제품이고, 그리고 이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. 이게 티타늄 안경테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장점이 있어요. 안경을 쓰고 있어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로우로우에서 안경테를 구매를 했고, 이 렌즈는 안경점에 따로 가서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렌즈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 귀여운 햄버거는 바로 에어팟 케이스입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은 에어팟 1세대고, 이렇게 열면 에어팟이 들어있습니다. 이 케이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고, 지금 사용한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 뭐 늘어나거나 변형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제 화장품 파우치인데요. 이렇게 열면 정리가 안 된 화장품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거는 헤라 쿠션인데요. 엄마가 사용해보시고 너무 좋다고 해서 엄마가 선물을 해주셨어요. 아침에 출근할 때도 메이크업을 이걸로 잘하고 있고, 수정 화장할 때도 이게 하나 있으니까 되게 꽤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입술은 하나인데 립 제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. 거의 다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고, 제가 말린 장미 색상을 되게 좋아해서 홍콩 갔을 때 키코에서 구매를 했고, 되게 부드럽게 발림이 잘 돼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괌 갈 때 샀던 베네틴트. 저는 이거를 바르면 뭐라고 해야 되지? 입술에 안 바른 것 같다고 해야 되나? 이걸 바르면 틴트가 자꾸 없어져서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은 하진 않고 있고, 위에 덧바를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는 맥 립스틱입니다. 이거는 에스티로더 립스틱이고, 이 뒤쪽에 컬러 정보가 들어있는 판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색상인지를 모르겠네요. 이것도 부드럽게 잘 발려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, 조그만한 거 하나 들고 다니고 있고, 그리고 이거는 고체 향수인데요. 러쉬 제품이고 카마향입니다. 이렇게 열면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고, 이거를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손목이나 귀 뒤, 그리고 머리카락 끝에 발라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스타벅스 다이어리인데요. 여러가지 색상 중에 저는 핑크색을 선택을 했어요. 이렇게 커서 주절주절 다이어리 쓰기에 좋을 것 같아서 핑크색으로 골랐어요.
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제 인마이백은 끝.